참여하신 해병 전우 세 분을 모시고 잠시 간단하게 합동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회장님은 예, 또 오늘도 애써 주셨는데 네네. 먼저 회장님 두 분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그 81기 예, 박대사 예. 각자 하실래요? 예. 예, 저는 그 해병대사관 81기 허경환입니다. 박경훈 85기입니다. 85기 허경환입니다. 박경훈 네. 대령님 뭐 네, 내기수 후배입니다. 아, 박 대령이 내기수 있고요. 예, 네. 제가 준비가 안 된 선후배님들은 네, 대령 동기 81기 장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뭐 우리 저 김태성 회장님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이제 낯이 익을 텐데 예, 오늘도 역시 이제 박대령의 동기회가 애를 많이 썼고 오늘 특별히 이제 해병대 그 사관 전체 동문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오늘 머리를 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결심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해병대는 맨 처음에 훈련소에 있어하면 가장 멋지고 강한 군인이 된다라는 그 해병대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발식을 하는데 저희 최근에 1년의 사관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최해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명죄라는 누명을 쓰고 그 28년간의 군생활이 어떻게 보면 왜곡당하는 그리고 그 명예가 실추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 입장이었다고 하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내가 온 곳이 해병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해병대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당한 지시와 외압으로 인해서 여기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우리 박정은 선배님을 보고서 저도 그때 한번 조금이나마 힘을 좀 보태고 싶다 해서 제가 그때 입대하고 처음으로 24년 만에 예, 처음으로 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그 삭발인데 그 집에 아이들 있죠? 몇 살입니까? 네, 지금 22살 있고요. 딸 아이가 있고요. 고2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아빠의 삭발한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뭐 그 의미를 안다고 하면 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런 뭐 작은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뭐 결국 그 우리 최해병의 억울한 누명도 억울한 죽음도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또 우리 선배님의 그 억울한 그 누명도 하루 속히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저 동기분인데 네. 네, 계속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네. 우리 주변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뭐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아니 너는 그러다가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주위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지지, 격려 그리고 필요한 거 없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고 뭐 저는 끝까지 박정원 대령님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사실 뭐 여기가 이제 장소가 네. 인원이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지 못했지만은 네. 그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 함께 하는 분들이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나요? 예, 저희 동기의 단톡방에서는 항상 그 중계방송 같이 보고 있고 저희가 항상 경과보고 얘기해주고 있고 멀리서 참석은 못하지만 그것도 해외에 있는 동기들도 있고 항상 마음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있을 텐데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참석해도 돼요?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는 거고 예, 또 일 보고 또 와서 밤에 또 조사 끝나고 나올 때 그때 또 맞이해주고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회장님. 네네. 자, 지금 이제 이 집회 이거 기자회견 이런 걸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지난 앞선 1차 행동, 총행동에서는 저희 81기 동기회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2차 총행동에서는 아시다시피 총사관 동문회 주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23일 우리 국방부 앞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는 우리 해병대 총행동, 정말 그야말로 이름에 걸맞는 총행동, 병과 간부들, 모든 장교들까지 다 포함해서 총행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 억울한 사연들이, 억울한 수사, 억울한 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될 때까지 그 행동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세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 대령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그 엊그제 공수처에 가서 네. 아마 밤 12시 넘게 조사를 강도 높게 조사를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고 참고인 조사 받은 참고인 거죠? 조사를 네. 했죠.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있어서 거기에 큰 힘을 받고 있다라고 감사하다 그리고 더 힘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해병대가 약간 그 내부적으로 뭐 분열이 돼 있는 거 아니냐, 해병대 전후의 어떤 그 성명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다른 의견 좀 비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려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병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 이미지만 강했었는데 지금 이번 사건 경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건 사건 원인 진상 규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생과 같은 아들과 같은 해병이 정 억울한 죽음을 맞았던 것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쟁들이 끊이진 않겠지만 그 하나의 명제하에 우리 해병대가 모욕받았다라는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합심을 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 본인이 박정훈 대령의 위치에 있었다. 근데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희 해병대는 네. 정의와 명예로운 해병을 추구합니다. 예, 그 가치에 흔들림 없이 저라도 그런 뜻을 받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지시와 외압은 특히나 박정원 대령은 저희 해병대의 헌병, 예전으로 치면 헌병감입니다. 수사 단장 총 책임을 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직책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판단과 그 행동에 지금도 뭐 박수를 보내고요. 저 또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 최해병 순직 사망 사건의 진상이 지금 규명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국정 대령이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군 당국이나 정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최 상병의 사망 원인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더 이상 간부들이 사병들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뭐 결과는 단순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규명하고 그리고 제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그리고 수사 단장으로 복직이 된다면 뭐 정치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진실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반드시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더 힘써 애써 더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 일부에서는 해병대 제대로 왜 저래 튀냐 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의 전통과 역사는 늘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해병으로 저희는 그렇게 또 해병대 정신을 키워왔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실천하려고 지금 현역에서 또 고생하는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늘 뭐 조금 안 좋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대의를 저희 해병대 그 대의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 길에 함께 힘을 조금이나 보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해병 전후의 세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첫째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다가 근데 그 임무가 사실은 부당한 임무로 변질이 됐죠. 그 부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또 무리한 명령을 수행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 최해병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자,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정당한 올바 자신의 직무를 다 맞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수사를 하다가 항명죄라는 그런 부당한 어떤 탄압을 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불명예 군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항명죄라는 그런 죄명을 쓴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수사에 이른바 그 외압 의혹 과연 어느 선까지 연결됐는지 저희가 이제 좀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이것을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면 자기 자식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해병대 강한 군대 아니에요? 이런 그 자부심 있는 군대에 아들을 보냈는데 이런 죽음을 맞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규명 진상 규명을 하려니까 그것을 해방하고 오히려 항명이라고 덮으시고 자 이런 부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박정은 대령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누가 자기 양심과 또 자신의 직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겠습니까? 무사 안일주의가 나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잖아요. 왜 너 소신껏 하냐? 소신껏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자, 이런 부당한 이런 조직 문화 또 부당한 권력의 개입 이런 것들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국민들의 어떤 그 윤리의식을 진짜 마비시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아무리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불의한 일에는 최소한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서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해병대 전우들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